최근 바닷속 세상을 감상하는 취미가 인기입니다. 바로 스쿠버 다이빙인데요. 푸른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해양 환경을 파괴하거나 안전수칙을 어겨서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. 수중 활동 중 수산물 채취하는 행위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 채취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입니다. 비어업인은 투망, 쪽대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어구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바닷속 세상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, 스쿠버 다이빙. 금기 사항만 잘 지킨다면 어떤 스포츠보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. 나의 안전과 해양 환경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기본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해양안전캐스터 홍어정이었습니다.